뭐라고? 네, 언제 꽂았냐고 해가지고 방금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반대라면은 얘가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 7, 8, 9에서 골라야 되니까 4쓰기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6이라면 30, 7, 8, 9에서 두 개를 골라서, 그렇지. 제일 큰게 1의 자리, 두 번째가 10의 자리.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조합으로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순서가 지금 뽑아만 놓으면은 지갈때 지가 알아서 가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우리가 694번까지 올랐어. 왜? 같은 느낌의 문제라서 좀 쉬는 것보다 바로 갔어, 여기까지만. 자, 볼게요. 어쨌든 경찰대 기출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감안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럼 경찰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풀어서 경찰 된 거예요? 어? 경찰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풀어서? 경찰대, 경찰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대는 뭐냐면 거의 수능에서 90점 정도 이상 맞는 사람이 경찰대 시험 한 60점 맞아. 그럼 경찰대는 누가 가는 거예요? 경찰대는 고3 때 지원해서 가는 거지. 경찰 되고 싶어서 경찰대는 가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파출소장으로 와. 왜요? 쉽게 말하면 간부로 와, 간부로 그냥. 아, 능력이 되니까. 엄청 쉽게 말하면 5급 공무원 정도라고 보면 돼. 우와, 대박. 바로. 그럼 경찰대 안 가고 어떻게 경찰대요? 경찰 시험. 일반 경찰 시험. 경찰대는 실제적으로 수준이 거의 서울대 수준이에요. 서울대학교하고 거의 입결이 비슷해. 자, 근데 이제 경찰대를 간 애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면 경찰을 하려고 경찰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경찰대를 가서 로스쿨로 가 보통. 그래서 법조인 쪽으로 이렇게 가. 근데 이제 왜 그럼 경찰대를 가냐? 어쨌든 우수한 직단이 이제 있고 또그 출신들이 좀 인맥? 그 라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 자, 그렇다 치고. 뭔 나라 얘기. 자, 세 자리 수인 2, 8, 9의 각 자릿수는 2하고 8하고 2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는 당연히 뭐 8보다 작고 8하고 2보다 작다. 2와 같이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15자리까지 있는 거 말하는 거지. 15자리, 100자리, 1000자리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항상 바로 뒤에 숫자가 앞에 거보다 뭐라고 얘들아?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는 뭐 다시 뒤의 수가 앞에서 더 커. 쉽게 말하면 1의 자리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반대지, 그렇지? 1의 자리가 제일 크고 15 자리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오름수라고 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예를 들어 3, 5, 7, 9는 오름수가 맞아 안 맞아? 맞아. 뒤로 갈수록 뭐 하니까 커지니까. 그런데 뭐 3, 5, 9나 3, 5, 7, 6은 오름수가 아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두 자리 수의 옳음수의 개수는 36개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자리 수는 일단 얘들아, 어떻게 돼? 앞에 일단은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지. 왜 이리 와요? 그러니까 앞에 최소한 올수 있는 게 1이지. 0은 올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치? 그러면 일단은 1부터 어디까지에서 골라야 돼? 9까지에서. 1부터 9까지에서 몇 개를 골라? 한 개. 두 개를 골라, 두 개를. 두 개. 두 자리니까. 두 개를 골라? 거기에서, 만약에 3하고 5가 골라서 그러면은 35 그러면 돼. 7하고 2를 골라서 그러면은 27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만족하는 거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조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쉬워. 근데 만약에 조합수단 다 끝났어, 이제. 딱한이 문제가 나와. 근데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 순서가, 문제 뉘앙스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거는 조합이야,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순서까지 배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순열이 아닌 거지. 이해되겠니? 결론적으로 기억번에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9C, 2가 답이 되겠지. 9C는 9하고 8. 8 약분하면 4. 9, 4? 36. 오케이, 정답.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자. 네 자리의 오름수의 개수와 다섯 자리의 오름수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했지. 그럼 자 이제 봐봐. 네 자리 수는 뭐야? 9C 4. 다섯 자리는 9C 5. 똑같아, 똑같아. 같아요. 아, 너희들 경찰대 시험 볼수 있어. 잘 보네. 대단하네. 자, 디귿번. 세 자리 오름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50번째 수는 346이다. 엥? 아, 니네 딸이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엥? 뭐야 이거? 오름수 아닌 것도 순서 정하라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치? 자, 보세요. 디귿벌 몇 자리 얘들아? 3자리. 몇 번째? 50번째. 3, 4, 6. 자,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원리를 알아. 생각해봐. 그러면 그럼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작은 수부터 하라고 했잖아. 그럼 가장 작은 수면은 앞에 뭐가 오면 돼? 1.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인데 1이 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2가 되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니까. 1은 못 오니까. 82 얼마입니까? 8, 7, 4, 28. 그렇지. 오, 잘하네. 오케이, 28. 자, 그 다음에 뭐 왔어? 2.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0. 그러니까 니가 못 가는 거야. 아, 70. 70, 그렇지. 어디로 갈 수 있어. 어, 나 못 갔다. 약대 화이팅. 어, 약대. 꼭 가. 꼭 가서 이렇게 강주에다가 나중에 차리면 쌤을 조금 봐줘. 이해되지? 네.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설명 들은 거 이해돼, 안 돼? 되잖아. 그치? 할 수 있어. 어. 아. 70 뭐라고? 2. 70이 얼마? 73, 21. 그 쌤이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누적하라 그랬지? 네. 40이 뭐야? 5. 어. 몇 번째? 50번째. 그리고 3, 4, 5. 5. 이게 50번째. 네. 틀렸네요. 3, 4, 6이? 아니었네요. 아, 그래서 디귿번 아니고 기억? 니음만 뭐가 된 거냐, 얘들아? 답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잠깐 실습합시다. 지필권 지켜야지. 자, 봐, 7번. 7번 문제 별표 5개. 자, 조합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가장 좀 맞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함수의 어떤 개수와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그래. 자, 1번, 봐봐. 1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얘들아?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다시, 뭐라고?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순서 있어 없어? 순서는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 다르기만 하면 돼. 그치? 순서를 내가 뭐 해야 돼? 정해야 돼. 정해줘야 돼. 그러면 뭐라고? 순열. 이렇게 가는 거야. 순열 왜 없어? 어? 순열.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선생님 방금 있다며요. 있다고 했어? 그냥 정해줘야 된다고 했어. 순서가 없다고. 순서가 없으니까 내가 정해줘야 된다고 순서를.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1번이. 근데 왜 순열이 있어요? 왜 조합에 나와요, 순열이? 아, 이거 내가 만들었을 수 있죠. 아니, 이거는 지금 함수의 개수와 연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대응은 순열이야, 순열. 아, 근데 왜 순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1대1 대응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은 정해져 있으면 좋아. 아니, 1대1 함수도 1대1 함수이면서 갈 곳까지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순열이에요? 그거는 뽑아 아니야 내가 못 가르치는 거야 니네 잘 이해하는데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1대1은 얘가 갈 곳이 몇 개야? 5개야 5개 얘가 자, 1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1대1 함수만 찾으면 되지 그럼 얘가 갈 곳 5개 나고 그래 안 그래? 2번은? 4개 4개야 4개 그게 이미 뭐야? 순열. 뒤집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요? 아니 얘가 여기 가면 얘가 여기 가면 안 되냐고 왜요? 되잖아 이게 순열이지 그건 왜 순열이에요? 순서가 정해지지 않잖아 2는 2보다 무조건 뭐 큰 데 간다 작은 데 간다가 있어 없어 아 왜?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순열. 내가 정해줘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순열. 순열이라고, 친구들아. 됐어? 네. 곱하기 4. 곱하기 뭐야? 3. 바로 뭐야? 60. 5P3. 그래서 60 이렇게 되는 거야. 1대1 대응? 괜히? 근데 이제 1대1 대응 받고, 뭐까지? 부동호까지 있어, 부동호까지. 부동호까지 있다는 얘기는 뭐야? 1대1 대응인데, 이건 좋은데?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좋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조합이라고. 왜?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x1이 fx1이 fx2보다 작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만약에 2, 3 가버리면 얘는 뭐 어디 가야 돼?
4나 5밖에 못 간다는 거야. 아까 2학년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갈곳이 정해져 있잖아. 갈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어떤 작업만 하면 된다고? 뽑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다섯 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아서 계속 했던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제일 작은 애 1, 제일 중간 애 2, 제일 큰 애 3 이러면 된다고 보냐.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뭐야? 순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순열. 그 다음에 거기에 부등호까지 포함되면은 조합.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되겠지. 나중에 확통 가면 두 개가 더 생겨요,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만. 됐어요? 네. 다음. 다음 뭐야? 아, 얘는 근데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정해져 있어? 2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자, 그러면은 2는 무조건 3으로 가래. 그러면은 순서가 정해져,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너는 갈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 두 군데. 두 군데밖에 없어. 당연히 뭐가 되겠어? OP. 이렇게 되겠지, 2. 5PM. 아, 아, 하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뽑는 건 오히려 2CL이지, 2CL. 아. 됐어? 네. 너는 어디로 가야 돼? 두 개. 두 개. 위. 아.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697번 갑니다. 니네 이거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니네 머릿속에 살짝 위치에 얹어놓은 지식이야. 풋불로 싸웠어요. 복습 진짜 해놔. 어? 23일, 25일, 26일. 신동현 씨 생신이시죠? 누구? 쌤이요. 나 왜? 쌤 28일 아니에요? 28일 왔네. 12월 18일? 네. 아닌데? 28일. 어? 28일. 11월 28일? 네. 몰라? 맞아요. 제가 오늘 봤어요. 아, 몰라, 빨리 봐. 카톡이 떴던데. 맞아, 맞아. 자. 인터넷한테 반하겠어요. 쌤이랑 하, 생일 하루 차이 났다고. 뭐라고? 자, 696번. 7번. 잘 봐봐. A가 1, 2, 3, 4고 B는 1부터 9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A에서 B까지 함수지? 네. 자, 가, 가는 뭐 하는 얘기야, 가는? 조합. 가는, 조합이야, 조합. 그치? 그러니까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1대1이야. 왜요? 아, 같은 데로 못 가잖아, 순서가 있는데. 자, 릴렉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은 이미 1대1을 확보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1대1이 뭐야?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데 순서까지 지정되어 있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거는 이미 1대1을 전제하에 가는 거야. 맞잖아. 대학교를 간다는 건 뭐가 전제해 있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야. 아니면 학력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다니려고 대학교 다닐 수는 없어.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근데 수학은 특수한 경우 인정하지 않지, 예외를. 그게 수학이잖아. 우선 이해되겠지? 자, 그렇게 쉽게 가는 우리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냐, 시그널을 주냐? 조합. 조합으로 계산해, 그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나는? 1, 2, 3, 4에 짝꿍이 되는 친구들이, 그래, 안 그래? 네. 짝꿍이 되는 친구들을 더했더니 뭐가 되면 좋겠다고? 홀수가, 이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럼 뭐야, 짝수가? 하나이거나. 짝수가? 세 개. 세 개면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홀수가 몇 개이거나? 홀수가 하나. 홀수가 하나는 짝수가 몇 개라는 거니? 세 개란 얘기가 되겠지. 네. 이해돼요? 어. 그 다음에 홀수가 몇 개? 세 개. 짝수가 몇 개? 한 개. 그럼 홀수 하나는 뭐냐? 홀수가 다섯 개 있잖아. 홀수 1이 되겠지. 네. 짝수는 몇 개야? 짝수 네 개지? 2, 4, 6, 8.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네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세 개. 세 개. C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뽑아만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짝꿍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거라고. C, 이게 사용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설명만 들으면, 어, 별거 아니네? 가서 니네가 이 문제를 풀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니네도 시험 보니까. 답은 얼마야? 20이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랑 똑같으니까. 네. 5, 4, 20. 됐어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C, 3 곱하기. 4C, 1 이렇게 되겠지. 10하고 얘가 뭐가 되겠니? 40 이렇게 되겠지. 더하는 거 얼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맞지? 잠깐만 넘기 좀 쌤만 들어봐. 지금 얘는
B가 1부터 어디까지야? 9. 9까지지. 네. 만약에 이게 1부터 10까지나 또 1부터 18. 8까지나 1부터 6까지나 이렇게 된다면 네.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조건이 못한 홀수와 짝수의 개수의 조건이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약에 10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10, C, 4. 4. 나누기 2. 그렇지.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아, 그렇지. 이해되겠어? 네. 8번. 렛츠 고! 이게 다섯 문제, 열 문제면 끝나나요? 뒤에 있잖아, 빨간색. 빨간색 문제? 뭐 앞에 있을까? 와, 잡아. 빨간데요? 어? 있네요. 8번, 8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고, 아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남학생을 3명, 여학생 몇 명 뽑아? 둘. 근데 우리 다 아는 거지. 너무 갈까요? 남학생을, 아, 교육하고, 자. 남학생을 5명에서 3명을 뽑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뭐야? 5C? 3. 3이야. 그럼 10이 되겠죠. 좀 다 이해하죠? 네. 여학생 3명인데 주로 뽑는 건 3C? 2. 그럼 31이 되겠지. 3. 그럼 결론적으로 10에다가 3이 30까지가 되겠지. 네. 근데 얘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 뽑은 5명을 나열하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얘는 조합인데 굳이 나열까지 시키는 거야. 그럼 순열이에요? 아니, 순열은 아니지. 순열은 그냥 뽑아놓은 거를 한 번에 나열하는 게 순열이고 얘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뽑았잖아요. 순열은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지금 몇 명이야? 몇 명? 다섯 명이지. 네. 다섯 명이잖아. 네. 나열하는 건 몇 가지? 5팩. 5팩. 그러면 아니다. 5팩이 아니고 5팩.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한 게 얼마지? 30에다가 120. 120을 곱하니까 3,600까지 되는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각각의 뽑는 거에 대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각각 있는 거죠. 이어지는 작업이면 곱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 얘들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있겠어. 그치. 당장 2번처럼 뽑아놓은 다섯 명이 이제 이웃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5P, 아니, 8P5가 안 돼요? 8P5로 하면 안 되죠. 8P5로 하는 거는 뭐야? 8명 중에서 5명을 뽑았잖아. 근데 그게 무조건 남자한테 여자 둘이라고 보장했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OP 만약에 3하면 5명을 그냥 3명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당장 이거 5명을 뽑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30까지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때 여자가 몇 명이었어? 2명이었지. 걔네를 지금 뭐 하고 싶다고? 이웃하게 나이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자 우리야 이미 30까지가 있었어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이웃이니까 얘네 뭐하라고? 묶어. 묶으면 몇 명? 4명. 4패 곱하기 여자 자리 받고 2패 40 몇 가지? 8가지가 되겠죠. 네. 되나요? 네. 얘는 24고 얘는 2니까 네. 그러면 두 개 뭐하면 되겠어? 곱하면 네. 되겠지. 그게 답이 되겠지. 이해돼요? 확통은 얘들아 그래서 상황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 지금 풀고 풀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믹스 막 해서 낼 수 있어. 그렇게 내려면은. 그래서 오히려 확통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네. 자, 8점 문제. 700번. 색칠하기라고 하네, 색칠하기. 자, 한 면의 길이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 이렇게 네 면이 있는데 네 면 중에서 두 개는 똑같은 색깔의 정사각형을 칠하고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그림 보면 알겠죠? 똑같은 노란색의 정사각형을 두 개를 붙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서로 색깔이 다른 직각삼각형을 붙이겠다. 그 얘기야, 결론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어렵잖아. 봐봐. 항상 이런 확통은 뭐라, 경우에서는 뭐라고? 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집이 생겼어. 내가 이제 붙일 거야. 그럼 니네 뭐부터 정할 거야? 어디에 붙일까? 뭐를? 어떤 색? 정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어떤 색이 아니지만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니네 뭐부터 붙여? 사각형. 그렇지. 나도 사각형부터 붙여. 사각형부터 붙이면 안 돼요?
면이 많은 면을 붙어 있는 거. 항상 항상 큰 것부터 하는 거야. 큰 것부터 확통을 항상. 큰 거 그게 편하니까. 알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 몇 개 있어? 네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를 내가 붙이잖아. 어? 그러면은 경우수가 몇 가지일까? 여덟 가지. 왜 여덟 가지야? 여덟 개 붙일 수 있으니까. 아. 사실 문제 아직 안 읽었어요. 굉장히 단순하네. 아니 내가 얘기했어 문제는. 아니 네 가지 중 네 곳 중에서 두 곳엔 정사각형을 붙이고 똑같은 색깔. 네? 두 곳은. 아 그림 있잖아. 그림 거기 안 보여 그림? 근데 그림 1은 아 그림 2가 여기 있구나. 그래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아, 그림 2는 뭐예요? 그림이랑. 한 가지 예시야 예시. 아 그림 2처럼 그림 1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림 2 창문에다 그냥 붙이겠다는 거지 그림 2처럼. 네. 됐어요? 네. 근데 봐봐. 얘를 먼저 여기다가 합을 해버리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붙는 경우도 생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잘 모르겠어. 아 그럼 정사각형을 못 붙여요? 그렇지. 아하. 그래서 뭐 붙어 가는 거야? 정사각형. 그렇지. 정사각형을 붙이고 나서 나머지에다가 얘를 붙이면 되니까. 아. 다 보더라. 뭐냐? 어? 아니 어떻게 잘 아, 정사각형 두 개를 아, 붙일 수 있지. 정사각형에 이렇게 잘라서 그 붙이면 되지. 어, 어쨌든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있는 원 상태로는 안 되겠지, 그렇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 이런 거 뭐 그냥 고민 없이 들어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니네 지금 그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이런 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약간 좀 내가 어떤 느낌을 좀 더 감을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듣고. 그 대신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쌤이 하나하나 해주는 거를 다 정확하게 잡아서 그 신호를 딱 내 머릿속에 딱 지정해놔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건 붙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붙일 곳이 몇 곳 있어? 네 곳. 네 곳 있지? 4. 그러면 4P2. 4C2야 4P2야? CPP. CCC. 뭐지? 4C2야 4P2야? P. P야? C 아니에요? C야 P야? C 몰라? 아, 뭐라고 찍어? C C야? 왜 C야? 그럼 왜 C?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붙여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C야?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거하고 뭐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붙이는 거 똑같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돼. 정사각형의 색깔이 똑같으니까 C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왜 이유예요? 정사각형 색깔, 그러니까 네 말대로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정사각형 색깔이 다르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정사각형의 색깔이 똑같으니까 C야. 정사각형 색깔이 다르면 무슨 얘기 됐어? 네. 1번, 2번 색깔. 2번, 무슨 뭐 한 거니까? 다른 거. 다른 거니까, 이거. 괜찮아요? 네. 느낌만 가지면 돼. 네. 어. 그러니까 얘는 뭐 조합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C라고 생각이 되면 지겠지. 우리가 C는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네 말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게 똑같다. 이거는 네가 뭘 염두에 둔 거냐? 두 가지 색깔이 같다는 걸 염두에 둔 거야. 네가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으면 아주 잘한 건데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그냥 뭐야 위치가 똑같아 이게 바꾸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아니 맞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해 되겠어? 여긴 다르잖아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 자꾸 강조하는 게 뭐야? 뭘 뽑아놨어, 붙였어. 근데 얘 위치를 바꿔봐. 그런데 처음 상황하고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뭐라고? 순열의 P야, 그때는. 근데 바꿨는데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C야, 그때는. 컨비네이션, 조합이야. 됐어요? 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일단은 정사각형은 잘 봐. C 뭐가 되는 거니? E.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거. 여섯 가지 끝이야, 이거는 그냥. 맞죠? 만약에 정사각형 색깔이 달랐으면 4P2가 돼서 12가지가 되는 거야. 왜 12가지냐? 아까 네가 말한 여기 6가지에서 두 개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하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다가
자리 바꾸는, 즉 나열하는 게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신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이제 그러면 정사각형 네. 클리어했어. 이제 뭐라고 하니? 직사각형. 직사각형. 자 그럼 직사각형.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그냥 얘하고 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일단은 네. 뭐 한 가지는 이렇게 얘를 정했으면 이렇게 한 가지 정해놓고 이제 뭐 하면 되는 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연하게 붙일 거야. 여기다가 붙일 방법 몇 가지일까? 8가지. 8가지? 왜? 1, 2, 3, 4, 5, 6, 7, 8. 뭐지? 이거 뭐지? 아 저걸 각도를 이렇게 틀 수 있잖아요. 각도를 틀 수 있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자 보세요. 색깔부터 색깔부터. 달라요. 색깔이 어때요? 4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얘들아? 순열. 순열이란 얘기지. 그러면 몇 가지 색깔이야? 4가지. 4가지지. 그러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 사피. 사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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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겠지. 사피? 이해돼야 돼. 잘 보세요. 사피? 얘는 일단 뭐가 사피야 사피. 근데 이 사피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의미하는 거는 뭐야? 방향 바꾸는 거는 안 들어간 거야. 자리 바꾸는 건 안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해주고 칸을 이렇게 내가 그럼 만들어 놓고 니네 여기에 들어갈 거를 하나가 사피야. 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지성, 너는 어디에 들어갈래?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 두 번째 거, 너 어디 들어갈래? 3. 그게 삭대기인 거야, 그게. 네. 이해되겠어요? 네. 왜 삭대기냐? 왜 순열이냐? 색깔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자리 바꾸기. 얘네 자리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네. 예. 얘도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가 있네. 그 뭐가 되는가? 96가지가 되겠지. 애니? 근데요. 이렇게 자리 바꾼 상태에서 위아래가 이렇게 툭 바뀔 수 있잖아요. 뭐가? 아니 얘네하고 얘네하고 그게 삽백이잖아 이게. 왜? 근데? 아니 그 위아래가 아니라 하나에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바꾸는 거지. 그 아예 뭐 다시 물어봐 뭐. 그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어떻게 계속 바꿔? 자. 이거하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좀 알려줘봐. 또 뭐 있어? 아 근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색깔 한 개 두 개랑 한 개 두 개랑 이렇게 있을 때 한 개 두 개랑 한 개 두 개랑 뭘 말하는 거야? 의미가 아니 만약에 빨강 파랑이면은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이고 파랑 빨강 거 되는 거는 아 그럼 똑같아. 색깔 바뀌려면 여기 있다고 사택이 있다고 색깔 바뀌는 거는 사팩에 이미 다 했잖아 우리가. 아 얘들아 서로 다른 색깔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사팩에 했어. 24가지야 그래서 색깔은 신경 쓰지 말라고 사팩에 했으니까 뭐만 생각하라고? 위치가 달라질 수 자리가 바뀔 수 있느냐 그거만 생각하라. 짝꿍은 이미 정했는데 왜 또 짝꿍을 바꾸는 거 갑자기 했는데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도 이렇게 두 가지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다 이해되는데 지금 시험 볼 게 아니지 지금. 아니에요. 그 4번 576가지가 답이 되네요. 왜요? 576은 왜 나와요? 아니 이쪽이. 아 저 곱한 거 뭐야? 뭐지?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요. 같은 색깔이야. 뭐가? 직장 직각이 된 건? 다 같아. 4 C. 그러면 답은? 한 가지. 한 가지. 왜? 색깔도 같으니까 사팩도 없어져. 자리 바꾸는 거? 선생님, 금이 이게 금. 그거 국어 따지자면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굳이 그거 따지자면 금. 왜? 얘는 금이 이렇게 가 있을 거고. 이해되지? 얘는 금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금을 무시한다면? 붙이는 순서도 의미가 없고 똑같은 색깔이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는 게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로 붙이면 이해가 되는 거고 서로 똑같은 걸로 붙이겠다? 붙이는 방향은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막 다양한 경우 설명을 천천히 나가면은 얘한테 더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 다 끝나지. 저 전에 거 한 번만 물어보세요. 뭐? 위에 거? 어디 거? 위에 거 봐. 있잖아요. 8번에 2번 있잖아요. 여기 여자끼리 이웃하잖아요. 그래서 4표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왜 3표를 안 곱해요? 남자가 순서. 어느 3표? 남자를 나열하는. 사, 네가 거기 4표기 4표기 뭐니? 4표는 여자잖아요. 4표기 여자랑 여자 묶고 그 다음에 남자 한 거야. 여자 세 명밖에 없어. 여자 두 명밖에 없어. 여자, 응? 여자 두 명 하나를 못 받아요 세 개. 아 뭐가 세 개? 그럼 여자를 아니에요, 저 혼자 할게. 아니 남자 다섯 명 여자 세 명을 지금 이웃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남자가요. 세 명. 세 명이죠. 여자 두 명. 여자를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개. 아 뭐 이웃한다니까 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이웃한 거를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웃이 뭔데? 한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웃을 이웃 두 개를 하나 선택해서 여자 두 명이랑 남자 1, 2, 3. 아니 여기 봐봐해 소경아. 아 내가 인성에 무슨 말이야. 아 소경은 이게 지금 이웃한 거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너 소경 말을 여기가요 남자가 이렇게 세 명 있으면요 여자를 한묶음으로 묶었잖아요. 한묶음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웃한 여자애들이 여기 이렇게 두 명. 너 이웃 복습했냐? 아니 응? 이웃 복습해서 안 했어. 아니 했는데요. 아니 이게요. 자 봐봐 봐봐. 남자가 네 말에 세 명 있지. 네. 여학생이 두 명 있는 게 한 묶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네 명을 뭐 하면 된다고? 아니, 알아서 하면 되잖아. 네. 그게 뭐라고? 사표. 그래 사표기라고. 그럼 아 네가 말한 모든 경우가 사표기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가 있어? 여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사표행 안 해. 네. 이해되겠니? 네. 이거를 실제로 순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해보면 돼. 그러니까 남자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고 남자애들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여섯 가지지. 거기 얘가 들어가는 곳 하나, 둘, 셋,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있겠지. 네. 그 24가지 그게 사표행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모든 경우가 사표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여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팩이 들어가서 한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는 이웃하는 거를 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얘네를 먼저 깔아놓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웃할 때인데 굳이 남자애들을 먼저 세워. 그럼 네 말대로 남자애들 세운 게 바로 뭐냐면 3팩이야. 그치? 남자 섰어.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니까 곱하기 4야. 이게 바로 4팩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냥 묶어주고 여자를 포함시켜, 남자를 포함시켜가지고 네 명이니까 4팩이 버리 끝나는 거로 갔다가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다음 볼게요.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27쪽으로 가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이 두 팀, 중창이 두 팀, 합창이 두 팀이 공연을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7팀의 공연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그 얘기인데 1부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세 팀이 공연을 한대. 그러면은 자, 1부 때 독창을 골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게 뭐라고 볼까? EP. EC, EC이지. EC.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왜 이제, 그러니까 두 팀 중에서 어느 한 팀만 너 1부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중창은? E. EC이지, EC1. E 되죠? 그 다음에 합창은? 3C. 3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왜 C예요? 그냥 뭐가? 하는 거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뽑는다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 그러면 P라는 거는 뭐냐면 자 독창할 팀을 뽑기만 하면 돼 아니면 뽑아서 네가 순서까지 정해줘야 돼. 순서까지 하나 뽑는. 아 순서 정해줘야 돼? 순열 순서. 그러니까 자 독창에 A 팀 있고 B 팀이 있어. 지금 우리는 1부의 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 말은 이게 P가 되려면 자 니네 둘 중에서 누가 오면 1부 할지 2부 할지를 뭐하러 정해주는 것까지 하는 거야. 두 팀 중에서 한 팀만 뽑으면 걔는 무조건 몇 부야? 1부. 1부인데 근데 뭘 정해줘?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아 그래서 C예요? 끝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은 얘들아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순열은 똑같은 말인데 뽑아서 내가 순서까지 정해줘야 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독창은 A, B 두 팀인데 지금 1부에서 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고. 근데 사실은 순열로 계산해서 EP1도 어차피 2니까 답은 똑같아. 근데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20이에요. 왜? 뽑아만 놓으면 걔는 그냥 알아서 1부. 그러니까는 뽑아 놓으면 걔가 할 것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무조건 조합이야. 근데 뽑아서 내가 다시 뭔가 순서를 정해줘야 돼? 그러면 순열이야. 알겠어? 자, 어쨌든 갑시다, 이제. 지금 2C1 곱하기 2C1 곱하기 3C1이야. 그래서 얘가 12가지가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러면 2부는? 1. 자, 독창 두 팀 중에 한 팀을 뽑았잖아, 그치? 그래서 1부 시켰잖아. 네. 몇 팀 남았어? 한 팀. 항상 얘들아, 경우의 수는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야. 드라마야, 그냥. 그게 바로 뭐 1C1이야. 되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1C1. 그 다음? 2C1. 2C1이지. 2C1이 아니지. EP.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EP2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근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무조건 컴비네이션 생각을 해서 뽑아 놓고 나서 순서를 생각해야 되면은 팩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해. 무슨 말이냐? 지금 합창은 몇 팀 남았니 얘들아? 두 팀 남았지. 근데 2부에 지금 몇 팀이 해야 돼? 두 팀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은수가 말한 대로 EP 해도 2 곱하기 1이니까 이것도 맞아. 사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기는 해. 근데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뭘 고민을 해야 돼? 문제마다 이거 순열인가? 이거 조합인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센 방법으로 니네가 좀 더 접근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은 일단은 그냥 뽑아놔 무조건 그냥. 뽑아놓고 나서 뽑아놨더니 얘네 순서 정해줘야 되겠네?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어?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 두 팀이 남았는데 두 팀 중에 두 팀을 다 뽑는 거야. 그치? 근데 뽑아만 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야 돼. 내가 정해줘야 돼. 내가 정해줘야 돼. 왜요? 아니 이거는 얘가 지금 합창 두 팀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돼? 뽑으잖아. 정해줘야 돼 내 순서를.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뭐냐? 곱하기 두 팀에 대한 순서 정해주는 게 이펙 이렇게 되는 거지. 두 팀 누가 먼저 할지 알아서 해. 그게 이펙이잖아. 얘는 두 팀을 뽑은 거. 두 팀 중에 두 팀 뽑은 거. 얘는 1이야, 얘. 그치? 네. 어디가 헷갈려, 지금. 헷갈려, 얘기해, 빨리. 이제 치료를 해주죠.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한대네. 내가 제일 잘 가르쳐. 니네가 어떤 문제 딱 만났을 때 순열 조합 판단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순열 딱 순열이 문제들이 있어. 우리 앞에서 했던 뭐 줄 세우기 이런 것도 순열이야.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독창이 두 팀이 있고 중창이 두 팀이 있고 얘는 이렇게 안 돼. 자, 독창이 두 팀이 있고 자, 중창이 두 팀이 이렇게 있고 근데 뭐가 있어? 합창이 세 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팀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거야. 다른 애들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자, 니네가 1부하고 2부에 뭐 할 거야? 공연을 할 거란 말이야. 니가 공연 기획자야, 니네가 지금. 근데 어떻게 공연할 거냐? 여기 써 있어. 독창에는 일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 이 순이 뭐야?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 독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창을 하고 그다음에
합창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뭐야? 조합이야. 왜? 나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뽑아내면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시간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나는 독창이지. 몇 팀이야? 두 팀인데 뭔가 하면 돼? 한 명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스원이라고 얘기해. 중창도 두 팀이 있잖아. 한 명만 뽑아내면 순서는 내가 챙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이스일. 얘는 뭐가 돼? 삼스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근데 여기는 독창, 중창, 합창, 합창.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2분은. 알겠어? 어. 그러니까, 그럼 독창은 지금 몇 팀 남았니? 한팀 남았잖아. 그럼 한팀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일시원이야. 얘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일시일이야. 사실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팀인데 두 팀을 뽑아서 순서까지 정해줘야 되니까 EP2가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해.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는 그나마 간단하니까 이렇지.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중에 통계 걱정해서 만난다고 니네가. 해석 못해 그러면 진짜로. 그래서 쌤은 일률적으로 다 무조건 일단은 조합으로 먼저 뽑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나열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제 얘 나온 두 팀이 이렇게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두 팀을 이렇게 그냥 뽑았어. 뽑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 야, 어디가 먼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보통 정리해줄게. 그게 입행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703번 문제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너무 좀 어려워서. 자, 다음 문제 좀 봅시다. 이 문제 이해됐지? 자, 보면 10번, 11번, 12번까지 문제가 약간 이제 도형하고 연관된 뭐 대각선계수, 삼각형학 이런 문제거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거든? 한 문제 이상이? 잘 좀 한번 들어보자. 해. 자, 10번 문제 보니까 근데 발전 문제 안 해요. 너무 안 되겠어요. 집중해. 자, 10번 문제. 쌤이 안 해주는 거는 그냥 그만한 이유 있다 생각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줘. 아예요? 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해봤자 이거. 이해도 못하고. 네. 자,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 있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긴데, 자, 그냥 9개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네. 선생님, 저는 그 발전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오세요. 개별적 설명은 다 해줄게. 근데 지금은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니네 학교의 내신이 이제 100이라고 보면 선생님이 지금 한 150 정도의 수준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 거는 150도 넘어서는 문제들이야. 근데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 이거 한 문제 설명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지금 할 때는 30분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또 다른 내용들을 알고 나서 하잖아. 그러면 10만큼이면 충분해. 그럼 굳이 지금 뭐 이 문제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도 아닌데 걔를 갖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할 필요가 뭐 있어. 네. 걱정하지 마. 자, 여기 봐봐. 9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자, 1번. 아, 오늘 이것까지 밖에 못하겠네. 2번 삼각형. 뭐라고? 삼각형. 다 발전 문제부터는 토요일날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할게요. 알겠죠? 네. 자, 볼게요. 서로 다른 직선. 그럼 직선은 얘들아 점 몇 개 있으면 돼? 두 개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럼 점 몇 개니? 9개. 9개지. 9개니까 뭐 하면 돼? 9시. 그렇지. 9시 이러면 돼요. 이건 알겠지? 네. 9개 점에서 두 점을 뽑으면 됩니다. 이게 답일까요? 아닌데. 그게 아니죠. 그럼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어. 왜 그게 아니냐면 9C 안에는 여기하고 여기 뽑힐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그래도 직선이니까 이렇게 선분이 아니니까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야. 네. 선분이면 9C예요. 이것도 말장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직선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보통 일반적으로 해.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직선 이렇게 수업해주고 성분 내버려. 성분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모두 다 달라. 그러니까 9C이야 성분은. 직선은 아. 이거 이거 이거가 모두 다 뭐해? 같아요. 같아. 직선은 뭐야? 직선. 이미 어떤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통과해서 뻗어나가는 선이 직선이야. 네. 직선의 개념도 모르지 않죠? 네. 어쨌든 그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이렇게 뽑히나 모두 뭐한 거야? 같아요. 똑같은 거야. 나누기 3?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나누기 3이 아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만약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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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이잖아 그냥. 합쳐지는 게 없잖아. 뭐 인생이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먼저 뭐 해봐야 되겠어? 왜요? 따져봐야 되겠지. 그게 뭐냐?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 하나, 둘, 셋. 몇 개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네, 다섯, 여섯.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일곱, 여덟. 됐어? 네. 점 세 개나 쉽게 말하면 뭉쳐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뺀다는 얘기야. 뭘 빼냐? 여덟 가지에 대해서 빼겠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내가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일단 들어봐. 그럼 뭘 빼는 거니? 3C1을 빼겠다는 얘기지. 왜 3C1이요? 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 근데 그 쉽게 말하면 얘를 가지고 만드는 그 저 직선은 하나, 둘 몇 개야? 네. 세 개야. 그게 3C2야.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어? 여덟 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통째로 빼버리는 거야. 그럼 통째로 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왜? 몇 개는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뭐 해주는 거야? 8 해주는 거야.